미스트롯 3 프로그램이 종영 후 후속으로 방영된 미스트롯 갈라쇼에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감탄했던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특별 게스트로 미스트롯 갈라쇼에 출연한 트롯 영재 황민호와 이수연이 함께 등장해 특급 콜라보 무대를 꾸미며 울아버지를 열창한 것으로 두 어린 가수의 애절한 무대에 김성준은 둘 중 한 명이라도 제7순 잔치에 와서 노래를 좀 불러주면 안 되냐라는 극찬까지 할 정도로 감동적인 노래를 선보인 것인데요. 무대가 끝난 뒤 황민호는 미스트롯3 당시 이수연의 무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울아버지는 제 첫 신곡이었다. 그런데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 이수연이 잘 불러줘서 놀랍고 고마웠다. 라는 감상을 밝히기도 했죠. 더해서 황민호는 최근 근황을 밝히며 얼마 전 오산시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트로트의 재능을 발견하고 당당한 한 명의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 황민호의 뒤에는 사실 그보다 먼저 방송 활동을 시작한 원조 신동 황민호의 형 황민우가 있었죠. 황민우는 리틀 싸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데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얻은 별명으로 어린 나이에도 프로 못지않은 실력과 끼를 보여주며 스타킹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이후 2011년 가을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면서 방송 활동을 제대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실제로 싸이에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확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보이스트롯과 미스터트롯2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2023년 첫 트로트 앨범 오빠를 발매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민호 형제 모두 이렇게 뛰어난 끼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말 부모님께서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듯 어린 나이부터 인기를 얻고 방송 활동을 하는 황민호 형제에게도 알고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민호 형제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베트남인인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과거 인종차별을 당한 적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서 많은 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학교에서는 베트남 혼혈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놀림을 당했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며, 아마 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물고 노래에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 황민호는 미스터트롯2 참가 당시 메들리 팀미션 무대 준비 중 심각한 과로로 입원해서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경연 프로에서 탈락했을 땐 큰 충격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미스터트롯2에서 황민호는 나상도와 대결을 펼치며 함께 효도합시다를 부르며 훈훈한 부자 케미를 만들었지만 마스터 단에 표는 나상도에게 쏠렸고, 결국 황민호는 마스터 점수 10점, 관객 점수 79점으로 총 89점을 받아 최후의 1인에 들지 못하고 애처로운 탈락을 했는데요. 사실 미스터트롯2 방송 당시 황민호는 어린 나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성진 가락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수많은 이모, 삼촌 팬의 응원을 받았고, 또 준비한 무대마다 큰 화제가 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탑7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던 만큼 탈락했을 때 팬분들은 물론 황민호 본인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황민호 형제는 지난 미스터트롯2 참가자 중 유일하게 형제 참가자로 더욱더 관심을 모았는데, 평소에도 둘은 남다른 형제의 우애를 가진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황민호는 3살 나이부터 형 황민호가 춤추는 걸 따라 추며 우애를 다졌고, 황민호는 동생 황민호에 대해 둘도 없는 파트너이며 무대에서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쌓아온 호흡이 지금 와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국에서 베트남 혼혈로 태어나서 인종차별을 겪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 서로에게 의지하며 형제의 우애 역시 더더욱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민호 형제 아버지는 63세, 어머니는 42세로 21세라는 큰 나이 차이가 밝혀지며 대중들에게 또 한 번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둘 다 정말 늦둥이로 특히 아버지께서 얼마나 형제를 아낄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또한 형제의 어머니는 뛰어난 외모로도 상당히 유명해져 황민호 형제의 잘생긴 외모가 베트남인 어머니에게서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비록 혼혈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연예인이 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힘이 되었다고 밝히며 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죠. 지금은 황민호 형제 모두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말 성공한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형제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고,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하는데 바로 리틀 싸이로 알려진 형 황민호가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2016년도에 퍼진 황민우 사망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결국 황민우는 2019년 직접 해명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리틀 싸이 중국의 전민우의 이야기였는데 전민우는 중국의 TV 예능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불렀고 한국 예능 스타킹에 출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을 알려 또 한 명의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민우와 황민우는 성만 빼면 이름도 똑같고 별명도 리틀 싸이로 똑같아서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황민우와 전민우는 직접 만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뇌종양을 앓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전민우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황민우가 직접 전민우를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민우는 지난 2014년 SBS 궁금한 이야기와의 방송에 출연해서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2016년 호흡곤란으로 연변병원에 급히 이송되어 구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전민우의 사망 소식을 많은 분들이 황민우 사망으로 오해했고 결국 해명 영상을 찍은 황민우는 영상을 통해 전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죽었다고 오해해서 슬펐다며 아직도 다른 분들은 저희 부모님은 전민우와 엮는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방송 활동 중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황민우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한 동생 황민우와의 우애 역시 여전히 끈끈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 황민우와 황민우 형제가 같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형제의 여전한 우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황민우 형제는 김연자, 진욱 등의 가수가 소속된 초이 크리에이티브 랩과 계약을 맺게 되었고 초이 크리에이티브 랩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 두 사람의 매력이 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형제의 방송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두 형제가 들어가게 된 소속사 초이 크리에이티브 랩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을 비롯해 미스트롯 3 탑7은 김소연이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트로트 여왕 김연자와 미스터 트로트의 탑7 진욱과 계약을 맺고 뒤이어 황민우 형제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트로트계의 새로운 트로트 왕국 소속사가 출연하는 건 아닌지 트로트 팬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틀 싸이였던 황민우는 어느새 성인의 나이가 되고 황민우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탄탄한 입지를 다졌는데 함께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두 형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 따로 있을 때보다 형제가 함께 활동하고 무대를 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황민우 형제가 앞으로도 끈끈하고 깊은 우애를 잃지 않고 팬분들에게 형제 케미와 더불어 매력 있는 합동 무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